다이먼 리조트 PBA 챔피언십 2022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이종훈 선수의 64강전 이제 3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웰컴 저축은행 웰뱅 톱 랭킹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현재 선두 차팍 선수가 2.813 에버리지 기록하면서 선두 달리고 있고요. 오태준 선수와 마민캄 유창선 선수가 2.14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태준 선수가 한 경기 더 치렀기 때문에 현재 2위에 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4강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스는 웰뱅 톱 랭킹 5위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자, 이 5위에서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예, 지금 마르티네스가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또 당구가 진짜, 네. 또 제가 그 재를 뿌리는 게 아니라 예. 안 풀리면 또 한없이 안 풀리는 게 당구예요. 그렇습니다. 1, 2세트 예. 이렇게 절쳐놓고 또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잡혔던 마르티네스의 그 눈빛, 네. 예, 눈빛만 봐도 잘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두께를 조금 더 써서 일목적골 돌리지 않는 두께로 갔어요. 아, 1세트 정말. 초공략은 실패했었던 마르티네스인데요. 3세트 초구는 득점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똑똑하다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만큼 이 경기에 몰입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라는 네. 점을 좀 확실히 느꼈던 마르티네스 선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배치가 쉬워 보이지 않아도 내공이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스핀볼 형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기 형식의 뒤돌리기. 네. 장단장 코스 회전 살아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스핀볼을 만들어줬고. 다음 배치 포지션도 만들긴 했는데 좀 어려워요. 자, 일목적구를 크게 돌려서 잘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목적구가 조금 많이 굴러가고 내공이 조금 덜 굴러가는 바람에 공이 좀 어렵게 섰습니다. 아주 예민한 두께예요. 자, 스코어보드를 3-0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 네. 축구를 빠르게 챙기고 돌아가는 마르티네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민한 두께이기도 예민한 두께였고 네. 회전력을 좀 주고 쳐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두께여도 무회전으로 치는 상황이면은 그나마 좀 나은데 회전을 좀 주고 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두께 설정에 대해서 좀 신중했었던 마르티네스인데 두 점 기록하고 돌아갑니다. 직전 샷은 투쿠션. 자, 이정훈 선수의 선택은 3뱅크입니다. 이런 공일수록 속도감을 잘 지켜주는 게 좋거든요. 속도감은 일단 좋고요. 뱅크샷? 근데 각도가 좀 짧았어요. 네. 사이로 관통합니다. 첫 번째 이닝은 공타 물러나고 있는 이종훈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공이 열렸는데요. 사실 이제 세트스코어 2-0이기 때문에 이종훈 선수가 32강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일단 남아있는 세트 다 따내고 승부치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옆돌리기 갑니다. 간결한 스트로크. 옆돌리기. 득점. 좋고요. 가져가는 마르티네스. 근데 조금 이목적구가 좀 잘못 맞았어요. 내공이 좀 더 두껍게 맞거나 얇게 맞거나 했어야 되는데 좀 어중간한 두께로 맞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이거 미리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태, 이 분위기로만 가면 웰뱅 톱 랭킹이 무조건 바뀌거든요. 예. 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참으셨다가 네. 예. 자, 비켜치기 대회전도 회전 조절을 잘 해줬는데 조금 모자르죠. 예. 네. 맞습니다. 짧게 진행이 되면서 빨간 공 옆으로 좀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참 이 득점이 나오지 않아도 뭔가 많이 빗나가는 게 아니라 될듯말듯 네. 아쉽게 지금 빗나가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그 실력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정도는 주눅들지 않고 쫓아가야 됩니다. 자, 이번엔 득점 성공시키는 이종훈 선수입니다. 근데 워낙 이종훈 선수의 치는 스타일 자체가 좀 편해요. 막 팔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공들을 치는 그림 자체가 워낙에 좀 편하게 진행을 합니다. 예. 참 침착하게 그런 또 샷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만큼 또 노련함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세트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빠르게 초코 챙겨서 돌아가는 이종훈 선수네요. 네. 한 점 만족해야 하는 이종훈 선수입니다. 스코어 3-1. 자, 그리고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또 한 번 배치가 이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더블 쿠션도 괜찮고 뒤돌려치기도 괜찮은데 뒤돌려치긴 큐거리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괜찮네요. 편안하네요. 대전력을 좀 줄이고 바로 셋업 뒤돌리기 네, 깔끔하게 좋아요. 득점 가져갑니다. 두꺼운 두께에서 오히려 스핀볼로 쳤습니다. 네. 각도를 만든다기보다는 스핀을 최대한 살려서 회전을 살려서 공격을 했습니다. 네. 득점하는 장면 보면 오늘 경기에서도 진짜 좀 깔끔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지금 분위기나 경기력이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연속 득점 노리고 있는 마르티네스입니다. 자, 안쪽으로 넣었어요. 자, 그대로 빠져나오면서 빨간 공까지 건드리는 데 성공시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가 팬이 많을 수 있는 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뭐 득점이 될 때 좀 깔끔하게 공격을 하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섬세한 공격도 잘해내. 가볍게 보내놔서 떼굴떼굴 굴려드는 공들도 맞습니다. 잘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또 팬층이 두껍죠. 완급 조절을 참 잘하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벌도 많이 길지 않고. 예. 네.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점점 더 팬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두 점 추가하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입니다. 사실 매 시즌 거듭할수록 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네. 그런 리앙스의 소개를 드렸다면 이제는 자리매김을 좀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수가 출전했을 때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에 대한 좀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종훈 선수도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깨어나고 있는 이종훈 선수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득점. 자, 그리고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조금은 각도를 길게 만들어줘야 돼요. 원맥 넣어치기 깔끔하게 득점 가져갑니다. 네, 좋게 잘 쳤습니다. 오늘 경기 뱅크샷 두 개째 기록하고 있는 이종훈 선수입니다. 마르티네스가 지금 분위기나 컨디션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종호 선수도 이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쉽겠지만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공을 살짝 열어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공이 좀 잠겼어요. 그리고 이런 배치는 많이 밀고 가는 것보다는 좀 얹혀놓는 느낌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건 또 선택이에요. 스트로크에 대한 선택은 어차피 두께 당점 조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이번에 공들의 배치를 지금 눈에 하나씩 담아가고 있는 마르티네스입니다. 오히려 이거 투뱅크로 갑니다. 이게 또 안 맞으면 또 디펜스가 되거든요. 이렇게 안 맞으면 네.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럼 또 이렇게 디펜스가 돼요.
난 이게 일부러 안 맞춘 건 절대 아니고요. 예. 저 공이 얇게 맞아야 돼요. 노란 공이. 네. 그럼 이제 처음서부터 마음 편하게 치는 거죠. 얇은 듯하게 노려놓고 얇게 맞으면 득점에 향해 가는 거고 안 맞으면 이렇게 디펜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배치들이 꽤 많이 이렇게 속속 숨어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투뱅크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공 다 세 개째 기록하고 물러나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이종우 선수의 네 번째 이닝 만나보시죠. 그러면서 이종우 선수도 대회전. 마찬가지로 대회전을 치면서 이 공이 안 맞았을 때 수비가 될 수 있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득점이 되면 또 본인의 포지션이 되는 거고요. 재밌게 떨어지는 코스 아주 잘 쳤습니다. 대회전 득점 기록하는 이종훈 선수입니다. 너무 잘 쳤네요. 자, 점수 5-5 균형을 맞춰놓는 이종우 선수입니다. 쉽지 않은 배치였었는데 대회전으로 깔끔하게 풀어냈습니다. 네, 바로 이종우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휴거리가 없기 때문에 네. 살짝의 찍어치기를 이용하는 옆돌리기를 갑니다. 많이 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가볍게만 휘어지면 자, 찍어치기를 이용해서 옆돌리기인데요. 깔끔하게 득점 가져갑니다. 네, 좋아요. 굴곡이 좀 많이 커서 좀 많이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역전했습니다. 이종우 네. 선수가요. 워낙에 얇은 두께로 끝에 당점을 잘 찔렀네요. 예. 살짝 확 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잘못하면 길겠다 그랬는데 득점을 차분하게 또 잘 만들어냈습니다. 예. 뒤돌리기. 네, 이 공도 좋고요. 까지 성공시킵니다. 아, 이종우 선수 잘하는데요. 예. 세트 스코어 2-0 상황에서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건 정말 강심장인 거고 본인이 가진 모든 기술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에버리지 1.818. 네. 파이널 8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종훈 선수인데요. 평균 에버리지가 1.122였습니다. 예. 네, 본인의 평균 에버리지보단 못 친 걸 거예요, 분명히. 예. 네, 지금 1부터 선수를 하고 이 공이. 이 공이 좀 아쉽네요. 예. 그렇다면 본인의 에버리지가 평균적으로 1.3대에서 4대 정도를 에버리지 잡아봤을 때 한 0.2 정도를 못 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1.818을 치고 있잖아요. 본인 에버리지보다 더 높은 에버리지를 또 기억하고 있는 거가 그게 또 당구의 묘미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까도 김근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훈 선수가 지금 못 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비드 마르티네스가 엄청 잘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현재까지는요. 네.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죠. 당구는 끝까지 봐야지 알죠. 예. 네. 계속해서 이 잔상의 쿠드롱이 있어가지고 2-0 승부에서 예. 네.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마르티네스 선수도 정말 기계처럼 치다가 이종훈 선수가 따박따박 치는 모습에 이 공을 실패를 하잖아요. 예. 물론 난이도가 높은 공이었지만 일단 처음으로 두 이닝 연속 공타 물러나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자, 두 점 차 리드 이종우 선수입니다. 스코어 7-5. 100 시작합니다. 자, 이것도 좋아요.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100샷 3개째 맛을 보고 있는 이종우 선수고요. 아, 그리고 배치도 좋게 썼어요. 아직 이번 3세트도 끝난 건 아닙니다만 2-0과 2-1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엄청 다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1세트를 갖고 오면 이게 안 맞네요. 여기서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뱅크샷. 지금 이 공이 맞았으면은 포지션도 좀 잘 쓸 수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빨간 공을 칠 거를 조금 포지션을 노려서 득점을 노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회심의 1타였는데 이게 안 맞네요. 그렇네요. 이 표정만 봐도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공수였습니다. 네. 이거 직접. 뱅크샷? 좋네요.
정말 이번에도 감각적인 득점을 팬들에게 선물하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입니다. 아까 홍석현 게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2대1 상황이 딱 되는 순간 네. 마르티네스 선수도 그렇게 키가 잘 나가지 못하거든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상대방이 치더라도 2대0 상황이라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도 내공의 타이밍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연속 득점으로 공타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연속 득점까지 기록하는 마르티네스입니다. 정말 잘합니다. 석점 추가. 스코어 8대9. 한 점 차의 승부. 힘을 실어줄 때와 안 실어줄 때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다 파악을 하고 모든 공들에서 그거를 실현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천천히 지금 공의 배치들을 눈에 담고 있는 마르티네스입니다. 고민이 끝났고 셋업에 들어갑니다. 자, 이 공도 보면 대회전 가요. 득점은 안 됐지만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감탄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평범하게 일자로 보내는 각도에서는 각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네. 내공이 안쪽으로 들어오죠. 일목적구보다 내공이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서부터 각도를 출발시킨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큐까지 한번 써가면서 좀 아쉬움을 표현했던 마르티네스입니다. 자, 지금 스코어 9대8. 일단 3세트 리드는 지금 이종우 선수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자, 득점 됐습니다. 자, 지금 3쿠션 맞죠? 원쿠션 맞고. 자, 지금 모두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샷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원쿠션 맞고 공 맞고 장쿠션 네. 쓰리쿠션. 네. 네, 이렇게 맞고 들어간 거예요. 주심이 제대로 맞군요. 행운의 득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종우 선수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배치가 득점이 된다 치면 그럼 나머지 2점밖에 안 남아요. 이번에도 뱅크샷 갑니다. 자, 그렇죠. 흰 공 맞고 뱅크샷 성공. 자, 2점 남겨두고 있어요. 자, 이 행운의 득점이 이 승패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연속 백크샷 성공시키면서 마르티네스가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저도 목이 마릅니다. 13대8. 득점 성공하면 세트 포인트. 자, 득점 성공이 됐어요. 자, 득점 가져갑니다. 14대8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이종훈 선수입니다. 세트 포인트 가져갑니다. 와, 당분은 지금 5점. 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르티네스가 체감할 수 있는 2대0의 스코어와 2대1의 스코어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자, 원뱅크 넣어치기 부드럽고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 자, 일단 턴이 마르티네즈에게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세트 포인트 14점 기록하는 이종훈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그대로 흘러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공인데 그걸 네. 너무 부드럽게 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공은 진짜 끝낼 수 있는 공이었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 옆돌리기 다비드 마르티네스 1점 득점. 당구가 정말 흐름인 게 아까 전에는 이런 공을 치면은 이목적구가 정말 이쁘게 잘 맞았거든요. 네. 지금 이목적구가 이쁘게 안 맞고 있어요. 득점은 된다 치더라도 내 공이 다음 배치가 조금씩 잠기게 공이 맞습니다. 정말 이 선수들의 기분이나 현재 뭐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딱 이 공의 배치나 공에 맞는 두께 그 순간에 보면 아, 공으로 대화를 하고 있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단과 진짜 흐름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진짜 저는 흐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자. 지금 이런 공도 절대 안 실패를 안 하던 마르티네스 선수가 실패를 하잖아요. 예. 물론 공 배치가 까다롭게 섰었습니다. 까다로운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공 1세트, 2세트 정말 실패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이 치고 나왔을 때 그 흐름이 딱 이종 선수에게 바뀐 순간 마르티네스 선수가 못 쳐요. 한 점만 기록하는 마르티네스입니다. 자, 여기서 경기가 마무리돼요. 엄청 얇은 두께, 옆돌리기, 그리고 득점 가져갑니다. 네, 지금은 이종 선수가 원한 두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지금 이거 이것도 약간 행운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얇은 두께를 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배치에서 직접 맞출 생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자, 볼까요? 네, 득점된 이후에 아마도 네, 인사를 하죠. 예. 네. 이번 3세트는 이 행운의 여신이 이종우 선수의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아, 그럼 4세트 어떻게 될까요? 자, 3세트는 이종우 선수가 15-9의 스코어 만들어내면서 세트 스코어 2-1이 됐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다시 끌어와야 하는 다비드 마르티네즈고요.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승부치기까지 가야 하는 이종우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